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산 사람이에요, 야곱은. 예. 그리고 엄마를 도와서 늘 엄마랑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먼 길을 떠나요. 하란이라는 곳까지 떠나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엄청나게 먼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잘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 형이 받아야 될 걸 자기가 가로챘다는 건 죄책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내 편 맞을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까? 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오죽하면 텐트도 치지 못하고요. 예? 돌 베개 위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그렇죠? 예. 사닥다리가 나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나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을 만나요. 예전에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에 닿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야곱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을 만나주시죠. 네. 그 13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보통 약속을 하면 네가 뭐뭐를 하면 뭐 내가 줄게 뭐 이렇게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왜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줄 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예요. 야곱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 형을 속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예.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본래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는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세요. 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예, 네가 다시 이 땅, 네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약속하시는 게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굉장히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딴 사람들이 받겠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손들도 복의 근원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냐면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먼 길을 가야 돼요. 가다 강도라도 만나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와 네 자손이 정말 많. 그리고 뭐냐면 야곱은 결혼도 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야곱은 자식도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고 자식도 날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려면 야곱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아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준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일이 파시블한 이유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 은혜에. 예.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늘 듣도만 기로만 듣던 부모님으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되죠. 제대로 만난 사람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 야곱을 붙들어주는 경험이에요. 중간중간에 정말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만약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것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상황이 뭐예요? 경외죠. 경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예, 제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대로 믿게 되면 경외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베델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절에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참 인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신앙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그리고 약속을 하죠. 11절 드리기로 약속을 해요. 물론 야곱은 바로 지키지 못해요. 돌아와서도 바로 하나님께 11조 하지 못해요. 나중에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엔 야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데 말씀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것은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